Hey, DJ.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DJ. Into the disco scene. 자, 고막을 털어라. Let's go, 토! 이제 꼭꼭 숨어있는 플레이리스트를 꺼내서 우리 쇼다는들의 고막을 훔쳐갖고 탈탈 털어버리는 시간이에요. 예, 어떤 네. 시간이요? 참고로 이 시간에 음악이 멈추지 않습니다. 30분 내내 여분을 고막이 털리는 거예요. 자, 고막을 털어라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고털코너의 첫 손님이었던 그 친구들이 이제는 완전체로 돌아왔어요. 구인구색의 다채로운 매력과 당찬패기로 가요계를 고공비행할 유나이트! 어서오세요! 네. 자, 인사할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YO UNITE! 안녕하세요, UNITE입니다. 4월에는 우리 세 분만 모셨었잖아요. 네. 예, 누구였죠? 세 분 먼저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현승입니다. 와우. 그리고 은상 왔어. 은상. 그리고 저 UNITE 경문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오니까 어때요? 셋이 왔을 때 또 느낌 있잖아요. 든든한. 네. 되게 떨렸어가지고 사실은. 근데 이 고털이 첫 코너로 첫 선을 보일 때, 그죠? 세 명이 온 거예요 그때.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오늘 완전체로 보니까 좀 뭔가 든든한 느낌. 네, 그죠. 네. 좋아요. 세 분 말고 또 나머지 멤버들 본인 소개 좀 해볼까요? 네, 그럼 저부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나이트에서 리더와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은호입니다. 은호. 안녕하세요, 유나이트의 메인 래퍼 데이입니다. 와. 데이. 안녕하세요, 유나이트의 서브 래퍼 형석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유나이트의 보컬을 맡고 있는 스티브입니다. 예. 스티브. 네, 안녕하세요, 유나이트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은호입니다. 와우. 네, 안녕하세요, 유나이트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시온입니다. 오. 어우, 다 보이니까 뭔가 진짜 유나이트산 느낌이 드는데. 연합된 느낌.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 딱 있어요. 아, 유나이트가 음악 방송 활동이 저번 주에 이미 끝이 났고 이제 쉬어야 될 때 거의 고토를 찾아주셨네요. 아, 이번 네. 활동은 어땠어요? 누가 좀 얘기해 볼까요? 그럼 아무래도 리더니까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활동이 사실 되게 뭔가 한 달 했는데 너무 빠르게 시간이 지나가서 망가죠 시간이. 네, 그리고 또 팬분들이랑은 이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치 뭐 그 뭐 마음에 들어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순위라든가. 아~ 준비했던 것만큼 만족감은 어떤지, 성취감은 어떤지 궁금해요. 아, 원래 항상 아쉬움이 남는 법이죠. 어. 네, 그래서 더 그걸 채우기 위해서 더 열심히 달려갈 생각입니다. 그렇고요. 엔딩 요정 요즘 많이 하잖아요. 아, 맞아요. 네. 아홉 명 다 엔딩 요정을 했어요? 누가 했어요 주로? 그 얘기는 못 나눠봤는데 안 해본 사람. 아니, 아, 모니터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딱, 딱, 그렇죠. 자기 얼굴들 딱딱딱딱 이렇게 왔을 거 아니에요. 안 해본 사람은 없었던 다 해봤대. 네, 다 한 번씩 해봤어요. 네, 한 번씩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솔직히 객관적으로 볼 때 누구의 엔딩 보조가 좋았다. 제가 봤을 때는. 데이가 봤을 때는. 은상이 형이 조금 마음. 아 그래요. 아 맞아. 아무래도 좀 제가 이번 활동에 엔딩을 많이 했어가지고. 좀 아쉬웠던 사람 있어요? 아, 좀 아쉬웠어요. 엔딩이요? 컬투쇼에서 한번 엔딩 한번 시켜보려고 그러지. 스티브가 밤마다 아쉽다고 하던데. 스티브 원샷 좀 잡아주세요. 내가 언제 그랬어. 스티브 원샷 잡아주세요. 내가 언제 그랬어. 자, 우리 나리 작가. 자, 원샷 들어갑니다. 제가 저번에 형석이가 똑같이 할게요. 똑같이 그 엔딩 요정 할 때. 아, 형석이 엔딩 요정을. 날아가는 건데요? 네. 비둘기 날아가는 거? 와, 좋습니다. 자, 예, 유나이트와 함께 이제부터 고토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곡은 유나이트의 신곡, 요걸 들어봐야죠. 제목이 Aviator. Aviator. 곡 소개는 어때요? 누가 해주실까요? 네, Aviator라는 곡은요. 방금 스티브가 한 것처럼 날아가는 노래가 맞고요. 비행사를 뜻해서 저희가 안무에도 이제 비행기 만든 안무가 있고 저희가 이제 막 우주선처럼 날아가는 안무도 있어서 이번에 음악 방송할 때 팬분들이 되게 재밌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포인트들이 많으니까요. 저 활동 끝나도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또 다시 역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너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아, 뭐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오르겠다는 유나이트의 자신감을 표현한 곡이라고 합니다. 많이 좀 들어봐 주시고요. 아, 타이틀곡이 멤버들 투표로 결정했어요? 네. 보통 사장님이 결정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다 그렇게 맡기셨을까?
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곡들이 세 곡이 있었는데 다 책임을 멤버들한테 넘기려고 그런 건 아닐까요? 약간 그런가요? 아닙니다. 아니 이제 왜 후보가 있었을 거 아니고 다른 곡들이. 네, 네, 네. 맞아요. 총 세 곡이 후보가 있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투표도 하고 내 직원분들도 하시고 대표님도 하시고 아 했는데? 이렇게 해서 ABA로. 했는데 에비에이러가 가장 많아가지고 에비에이러로 결정해주셨더라고요. 그렇구나. 라이머 대표가 이 투표한 것도 이 곡이었습니다 혹시? 이게 저희가 제일 첫 번째로 투표한 게 아니었어요. 아하. 대표님 하시고 그 다음 내 직원분들 하시고 다음이 저희였는데 어느 정도 뭐 ABA로 할 것 같으니까 ABA로 오케이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아 그게 공개 투표였었어요? 비밀끼린 비밀이었죠. 네. 비밀이었는데 근데 라이머 대표가 먼저 찍은 게 이 곡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후에 크게 뭐 그게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라이머라는 대표가 워낙에 또 멤버들이나 또 같이 소속하는 그 아티스트들 의견을 존중하는 분들이 맞아요. 네, 에이비식스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예예예. 예, 예. 자 유나이트가 비행기가 되는 안무가 있는지 요거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아 그러면 앉아서 보여드릴 수 있는 안무가 있는데요. 이 손을 펴시고 펴고 뒤로 살짝 아빠 이런 느낌으로 아빠 달려와요 네,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아빠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서 같이 해보자면 7, 8, A, B, A, 라 이런 느낌 귀엽다 귀여워 옛날 추억 소환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이게 무대에서는 합체가 되는 안무가 있어요? 비행기로? 네네 네. 크게 비행기 만드는 네, 게 또 있어요. 와 그렇구나. 아 여기 사진에 좀 보고 있는데 네, 이 사진이 맞습니다. 네. 오 이렇게 또 만드는구나. 네 이 그 다른 그 곡 활동할 때랑 이 안무가 좀 어려웠나요? 되게 네, 난이도도 네. 있고 이게 난이도도 체력적으로 있고. 조금 힘들어서 저희가 연습하기 전에 서로 눈치를 보거든요. 몇 번 해야 할까? 그래도 두 번은 해야 되지 않겠냐? 아. 한 번 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체력 소모가 좀 있는 안무입니다. 그렇군요. 요거 좀 질문을 해오네요. 가장 체력적으로 힘든 비행기 포지션은 누구였는지 날개인지 머리 부분인지 꼬리 부분인지. 아무래도 프로펠러가 아닐까. 네, 아무래도 아, 프로펠러. 시온이랑 제가 이제 중요한 프로펠러 아, 돌려야 되는구나. 네, 네, 또 받고 있는데 이게 되게 힘들더라고 생각보다. 네. 네. 이게 그 계속 같은 속도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처음에는 살짝 느리게 했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빠르게 돌려가지고 아 이륙하는 네, 거군요. 약간 속도가 네. 점점 빨라지는 걸 표현한 건데 아~ 그리고 시원이랑 또 이제 속도가 네. 맞아요. 비행기가 수평을 네. 그러네 한쪽만 네. 많이 돌고 어, 맞아요. 그러다 보면 웃기니까 프로펠러만 네. 두 분 한번 볼까요? 프로펠러 두 분 오, 네. 프로펠러 두 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어떻게 속도를 맞췄는지 5, 6, 7, 8 한번 보고 달려가지 everywhere 감정전 날개요 everywhere 힘들었겠다. 아, 네. 어디였었어요? 저는 맨 앞에 머리요. 제일 쉬웠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선배님 이게 공개 방송을 가면 이제 제일 앞에 있으니까 센터에 딱 네. 제일 앞에 있기도 하고 팬분들이 요즘 스탠딩에 많이 서 계신단 말이에요. 나 앞에서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시니까 민망하겠구나. 민망한 거죠. 평정심을 유지해야 되는데 힘들더라고요. 눈이 자꾸 마주치고 이렇게.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고털 첫 번째 송 유나이트의 ABA를 듣고 오겠습니다. 자 유나이트의 신곡 ABA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요. 유나이트의 그 이번에 앨범 중에 한 곡만 딱 들어야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네, 네 맞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네. 막 애정하는 곡도 있나요? 와, 이 곡 너무 좋아요. 막 추천하고 싶은 곡. 팬들이야 뭐 다 찾아 듣겠지만. 그렇죠. 난 네.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스위시라고. 스위시. 네, 수록곡이 있는데. 황정이 지금 추천합니다. 네, 이게 뭐 저희 지금 타이틀곡보다 되게 힙하고. 더 힙한 곡이. 데이의 이제 랩부터 시작해서 나오는데. 아, 데이의 랩이 먼저 딱 나오면서. 네, 멋있어요 네. 곡이. 그 랩 좀 들어볼까요? 처음에 들어갈 때 아마도 뭐야? 가사 기억 안 나는데 제 하이라이트만 하이라이트
Oh God, you're the most piece of God. Ooh, riding around on the low vibe. 멀어진 중 내 머릿속에 Ghost Stop. Checkmate, 이미 포기 like that. 야, 랩도 좋네. 어, 톤이 좋네요. 자, 그래요. 이제 그런 곡도 있으니까 한번 스위시라는 곡도 한번 꼭 찾아 들어보시고요. 자, 첫 번째 고털송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주세요. 아, 자, 세븐틴의 아낀다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를 유나이트가 첫 번째 고털송으로 선곡한 이유는? 그거는 이제 경문이가 또 멋있게 설명해 줄 것 같습니다. 경문씨! 네. 가보자, 가보자. 아낀다요. 일단 아낀다. 저희가 세븐틴 선배님을 되게 많이 좋아하고 전체적으로 다 같이 좋아하는 그룹이기도 하고 네, 세븐틴 선배님 노래를 많이 들으면서 많이 듣고 연습 많이 했거든요. 근데 특히 이 아낀다, 이 청량한 곡인데 저희가 또 청량한 컨셉이랑 좀 잘 어울려가지고 이 곡을 선정하게 됐고 특히나 이 노래를 좀 많이 연습하고 많이 춤을 췄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영향이 좀 있네요. 네, 네. 엄청 네. 엄청 있습니다. 와, 그랬구나. 이게 좀 그 유나이티드는 볼 때 연습할 때 연습생에서 데뷔하기 딱 직전에 이제 롤 모델로 삼는 모델, 아 저 팀처럼 되고 싶다 이런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어때요, 우리 은상은? 저는 저희가 사실 이 곡 자체를 데뷔 앨범 나오기 전에 프로모션 영상으로 이 곡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더 애정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세븐틴 선배님들의 그 어떤 에너지를 너무 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멤버 전체적으로 다 그런 생각을 네. 네. 실제로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세븐틴? 실제로 뵌 적은 한 번도 없어? 음악방송에서 출연할 때 맞아요. 네. 세척한 말 이렇게 네. 섞어본 적은 없습니다. 섞지는 네. 못해오고 네. 세븐틴이 방송을 들으면 좋아하겠다 진짜. 영광입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얘기 책을 읽었던 두 줄인 정도인데 참 좋더라고요. 자신이 꿈을 이루면 당신은 누군가의 꿈이 된다. 오. 그러니까 이제 세븐틴도 본인이 꿈을 이뤘으니까 누군가의 꿈이 되고 우리 유나이티드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꿈이 될 거야 누군가의. 감사합니다. 아낀다. 우리 형석 씨가 원래 꿈이 요리사였어요? 아 이게 에? 제가 연습생을 좀 오래 했는데 몇 살 때 요리사의 꿈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고등학교 들어가서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요리에 꽂혔어 갑자기? 요리 동아리도 들어가고 요리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냥 처음 해본 게 이제 네이버 레시피 보고 그 뭐지? 찜닭 백종원 선생님 레시피 혼 많이 가는 건데 그거? 네. 몰랐어요. 닭손질도 해야 되고 그냥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찜닭 한번 하고 맛보고 아!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 아니구나. 깨달았어요. 첫 요리에? 네. 첫 요리에서 바로 포기? 네. 와, 누구 요리를 해준 적은 없고? 아 그때 저 혼자 뭐 해봤고 이건 이후로는... 남한테 해줄 게 아니구나. 네. 라면만 열심히 끓이고 있어요. 와, 다른 꿈을 갖고 있었던 친구 있어요? 혹시 형석 씨처럼? 뭐 가수의 꿈은 뭐 다 같이 이룬 거니까. 저는 예능인에 대한. 아 예능인. 아... 네, 일단은 무조건 저는 연예계 쪽은 나가고 싶었는데. 아무거나 다 뭐든지 이제 주어 좀 하고 싶어. 오늘 제가 그냥 약간 재밌는 걸 좋아해서 아무래도 예능을 많이 보고 자랐다 보니까 예능인 또 선배님이 옛날에 하셨던 프로그램 인사하는 프로그램. 그렇죠. 안녕하세요. 네, 그것도 많이 보고 그래서 예능인을 꿈꿨었습니다. 그렇구나. 지금 뭐 나가보고 싶은 예능. 지금요? 아 지금 전 여기에 나와서 정말 아니 이제 우리는 그냥 라디오고 예능스러운 라디오긴 하지만 솔직하게 거기 한번 꼭 나가보고 싶다. 아 솔직하게요? 끼를 발산하고 싶다. 요즘 또 저는 그 신서유기 그거는 진짜 멤버들끼리 하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멤버가 되고 싶다. 꿈은 크게 가지라고. 그럼 네. 그래요. 뭐 은호는 그렇고 또 다른 멤버들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었던 것도 좋고 하고 나가고 싶은 예능도 좋고. 저는 어릴 때 그냥 운동선수가 약간 꿈이었어요. 운호가? 근데 초등학생 때는 누구나 운동선수의 꿈을 가지지 않았나. 어떤 운동선수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스포츠 스타가 되고 싶었어요. 다 하고 싶었어요. 축구선수나 수영선수나 운동을 잘하는 모양이에요. 하지만 신체적인 조건도 안 되고 그냥 신체적인 조건 왜 안 돼? 할 수 있어. 네? 할 수 있어. 아 운동선수는 되게 몸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좋아 보이는데 왜? 감사합니다.
요즘 아이돌 체육대회도 있고 네. 보고 했었으면 네. 거기서 뭐 좀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발휘했어요? 네? 발휘요? 발휘 못했어요. 게임을 하지 못했다. 아 그랬구나. 자 다음 곡은 유나이트의 리더가 멤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노래로 전하고 싶다고 선곡한 곡이라네요. 아. 자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선곡을 했는데요. 기호 선배님의 괜찮아도 괜찮아라는 곡이고요. 괜찮아도 괜찮아. 가사가 딱 지금 멤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로 꽉 차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작가님께서 그 곡을 수집해달라고 연락을 주셨는데 그때 이 곡이 은상이에요. 은상. 은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은상입니다. 그 이 곡이 아니었는데 원래는 이효리 선배님의 곡이었거든요. 이런 류의 어떤 가사들을 선물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런 생각에 되게 위로받고 사랑받았으면 하는 바람에 이런 노래를 한마디 해봐요. 더 멤버들한테 노래 탁탁 깔아놓고 괜찮아 친구들아 괜찮아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맞아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더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 괜찮아, 괜찮아. 이런 느낌 yeah. 리더가 두 명이에요 투 리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시스템이 좀 그렇죠 원래는 한 팀에는 리더가 하나잖아요 그렇죠 네네 리더가 없는 팀은 봤어요 맞아요 아 맞아요 그런 봤어요 예예 예. 두 명의 리더가 있는 이유가 뭐죠 저희의 의견은 아니고요 회사 의견 너희야 너희 와 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선배님이신 그 우리 위너는 네 위너는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맞아요. 봤어요. 맞아요. 지금 리더는 승훈이에요. 네. 예, 예. 아, 이, 뭐 달마다 교체하는 이런. 그거는 아니 모르겠어요. 그 어떤 뭐 주기는 모르겠고 자기들끼리 이제 이렇게 결정해갖고 이제 알려주더라고. 아직 진우는 안 해봤고. 아 정말. 예, 예. 세 명만 지금 리더를 해본 상황인데. 본인들이 진정한 리더로 꼽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다음번 리더를 뽑는다면. 두 분 말고. 저희 말고 말고 다음번 리더를 한번 뽑아본다. 새로운 리더로 적합한 사람. 궁금한데요. 저는 시온이. 은호는 시온을 뽑았어요. 막내네. 네네네. 이유가 뭐예요, 은호? 나이보다 성숙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말도 잘하고 듬직해요. 그리고 네. 의지가 좀 되는 모양이에요. 네네 맞아요. 그래요. 그 지금 리더인 사람이 추천을 한번 해봐요. 그럼. 저. 저도 시온이를 오 은호도 은호도 시온을 꼽았네요. 네. 형석이 형 요즘 되게 시간이나 그런 걸 빠삭하게 잘 알고 있어요. 데이는 형석을 꼽았어요. 네 심지어 내일 스케줄까지 알고 계시나요? 그거 네. 아까 그거는 차 뒤에서 카톡을 읽고 있어요. 아니 원래 알았어, 원래 알았어. 은상은 저도 형석이요. 오 왜냐면 2대 2야 지금. 이 분위기를 되게 잘 만들어줘요. 분위기 또 분위기 메이커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 산만 하기 전까지 칭찬이고요. 산만 하기 전까지 이거 올려주는 타입이어서 그렇구나. 고마울 때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시원하고 형석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오 예. 영광입니다.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네. 우리 리더가 보기에 숙소에서 가장 그래도 천덕꾸러기. 그 있잖아요. 떡구러기. 그 형석이. 그것도 형석이에요. 네. 이건 저희도 할 말이 있는 게 숙소에서 가장 천덕구러기는 은호 형이에요, 사실. 은호? 예? 아 저. 사실 은호 형이거든요. 사실 숙소에서 말을 크게 안 듣는 멤버는 없는데 제가 장난치는 걸 좋아해서. 아 장난기가 있구나. 제 장난을 안 받아주면은. 이제 제 기준에서 그게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렇지. 형석이한테 장난을 많이 치니까 제 장난을 잘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렇다고 장난을 받아주고 리액션이 좋으면 계속 장난이 커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리액션이 제일 본인의 장난을 제일 잘 받아주는 사람. 아 저는 안 받아주는 거에 더. 그렇죠. 희열 느껴. 네. 약간 느낌이 계속 하고 싶어요. 뭔가 너무 싫어하니까 더 해야지. 은호가 친 장난 중에 야 이런 것까지 하나 싶었던 장난 있어요 혹시? 아 이게 참 많은데
아침에 되게 네. 예민하잖아요. 어, 그렇지. 막 네, 일어나기 싫고 찌뿌둥하고. 형석이가 양치하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서 엉덩이를 때리는 거예요. 네. 널 팍 때려. 때리진 않아. 만졌나? 아, 만졌나가 더 이상한데요. 네. 때렸다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샤워할 때 맨날 불 끄고 도망가고 끝까지 안 켜줘요. 그래서 한번 제가 샤워를 딱 시작했는데 은영이 불을 딱 켠 거예요. 딱 끈 거예요. 그래서 아, 형 불 좀 켜줘요 이랬는데 대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샤워 끝날 때까지 불을 안 켜고 샤워했어요. 아, 나와서 또 켜고 들어가면 되잖아. 아, 그 제가 문을 닫고 왔는데 나오면 좀 춥잖아요. 아, 추워서. 네. 그래가지고 어둡게 그냥 한 거예요? 네. 제대로 씻었나 모르겠네. 그랬구나. 장난기가 있구나. 다음 고털성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음악 주세요. 빅케이지의 사랑 도둑이라는 곡입니다. 오, 이 곡은 왜 선곡을 했을까요? It's been a long time, baby. 이게 저희가 첫 활동 때 이제 DKZ 선배님이 사랑도둑 활동하실 때랑 시기가 겹쳤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선배님이 무대하시는 거 보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퇴근할 때마다 이제 매니저님 차에서 막 같이 부르고 막 듣고 하면서 약간 힘을 좀 많이 받지 않았나 싶어서 선곡을 해봤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아, 이 곡이 우리 곡이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겠네. 약간 너무 좋아, 그러니까 약간 듣기만 해도 약간 신나는 노래여가지고 골랐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어요. 막 배우들도 그렇고. 야, 저 영화를 내가 찍었으면 진짜 씨. 야,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뭐 개그맨도 저 개그를 내가 했었으면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곡이 있겠죠 아무래도. 딱 우리 시온의 의견에 다들 동감하시나요? 네. 그 팀의 컨셉이랑 되게 느낌이 맞았던 그런 느낌인가 봐요. 네. 네. 자, 아이돌 육상 대회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촬영하면서 DKG하고 ATBO 친구들과 IM 그라운드 게임을 했다고 하는데 유나이티의 실력이 아주 처참했다. IM 그라운드가 그렇게 어려운 게임이 아닌데요. 심지어 저희가 하자 했거든요. 본인이요. 여기 네. 하자 그런 사람이 못해 원래. 저희가 하자는데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그때 되게 크잖아요. 역대가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쵸. 맞죠? 근데 다른 팀도 들어오면 네. 안 들리지 않았어요. 아, 그렇다 해주세요. 아, 네. 아, 네. 일단 그렇죠. 특별히 여기 유나이티드만 잘 안 들렸는 아, 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유독 안 들리더라고요. I am ground는 지적하는 거잖아요. I am ground 자기 이름 내게 누구누구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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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거기서 남이 코라는 게 잘 안 들렸다는 거죠? 아, 네. 우리 네. 멤버들이 네. 이름이 좀 어려웠다. 네. 아,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숫자도 잘 안 들렸고 그 긴장을 네. 해서 그런가. 잘하는 게임 있어요? 게임을 잘 못하는 거 같아요. 게임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게임을 좀 못하는 것 같아요. 게임 네. 눈치가 좋아야 되는 게 원하는 알겠습니다. 아, 우리 그 특별히 그 운동을 좀 잘하는 멤버 있어요? 여기 무슨 웃음 소리? 아, 현숙 당연히 나지. 약간 제가 아이대에서도 스포츠 두 종목 올라갔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결과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저처럼 그 그렇게 기대에 미치진 못했지만 이제 살짝 최선을 다했어. 아, 최선을 다했나? 다했어요. 다했어요. 얼마 최선을 다했는데 기대했죠. 달리기 나갔어요? 뭐 나갔어요? 달리기랑 축구 나갔는데 다음을 노려보려고요. 네. 예. 잘할 것 같은데 운동을 그지 느낌이 어느 정도네요. 네, 다들 네. 다들 아, 어느 정도. 네, 네. 그렇겠죠 뭐. 자, 특별한 취미를 가진 멤버가 있는 은상 씨가 드라마 때문에 운전면을 땄는데 과정이 험난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 한 번에 못 땄구나. 이게 비화가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팬분들이랑 하는 그 소통 창구에서 운전에 대한 얘기를 장황하게 했는데 그거를 어디 올리셨나 봐요. 아, 팬이? 네. 근데 그거를 주위 사람들이 되게 많이 보고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아. 너무 재밌다고. 아, 뭐 어떤 내용인데? 근데 제가 그때 작년쯤에 아이돌이라는 드라마를 촬영했었는데 거기서 촬영하는 중에 감독님께서 운전하는 신이 생겼다. 급하게 따야 한다. 저의 의지가 아니었는데 그때부터 수강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수강 신청하고 이제 장례 기능까지 잘 마쳤는데 네? 도로 주행에서 한번 떨어졌는데 그 이야기가 재밌으셨나 봐요.
그 떨어질 때 그 포인트가 네. 있잖아요. 옆, 맞아요, 맞아요. 시험관이 옆에 딱 있는데 뭐에서 뭐 양손을 안 잡거나 뭐 벨트를 안 하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딱, 딱 갖춰야 되는 거. 이게 요즘에 깜빡이를 안 켜고 우회전을 하던 맞아요, 뭐 이런, 맞아요,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시스템이 그렇더라고요. 보통 세 명이 같은 팀이 돼서 같은 차 안에서 시험을 봐요. 로테이션 하면서 그렇죠. 뒤에 타 있고 뭐 이렇게. 네. 그날 제가 세 번째 순서였는데 앞에 분들이 이제 뽑기를 하는데 제가 안 걸렸으면 하는 순서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걸리겠지 하고 그냥 편하게 있었는데 제가 그게 걸린 거예요. 근데 처음엔 잘 갔어요. 안전벨트 잘하고 깜빡이 잘 켜고 했는데 가다가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저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감독관님이 갑자기 옆에서 아 여기서 왜 돌아 이러시는 거예요. 유턴을 잘못한 거죠. 아, 안 해야 될 때서 했구나.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네 돌아갈게요. 이러고 바로 돌아갔어요. 돌아갈게요. 돌아. 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뭐 그냥 무난하게 쭉쭉쭉 가서 합격을 했고. 잘 됐네. 근데 이렇게 했는데 제가 운전면허를 딱 따고 나서 한 일주일 뒤에 매니저님 통해서 연락을 받았어요. 뭘 무슨 연락이요? 운전신이 취... 없어졌다고. 그래도 면허만 남았네. 면허만 남았네. 면허 남았잖아요. 국가 자격증이 하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랑스럽습니다. 자, 재미있었고요. 우리 경문 씨에게 특별한 개인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화장실 급한 알파카. 진짜 이거는 창의적이다. 아주 구체적인 개인기. 네? 경문 씨. 네. 예. 네. 약간 알파카 가만히 있는데도 알파카 느낌이 있어. 가만히 앉아 있는데 알파카 느낌이 있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요 그럼요. 저 나가서 보여주실래? 나가서요. 예, 저기요 저 나갔고 무대에서. 오. 예 요거 좀 괜찮으면 우리가 올려놓을게요. 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화장실 급한 알파카. 야 정말 창의적인 개인기입니다. 아 네 어떻게 보여드려도 되지? 손짓 발짓도 같이. 다 봤죠? 아, 이거. 네, 네, 네. 아 원래 전신으로 하잖아 원래. 전신은 또 처음인 거. 화장실 급해. 응. 알파카가 노크를 해요. 귀엽네 귀여워. 아... 귀여워요. 네. 자, 이 알파카 개인기를 끝으로 일단 광고를 듣겠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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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요. Here we go. 자, 유나이티와 함께 30분 동안 뭐 고막을 털어봤는데, 자 우리 라디오도 오늘 컬투쇼 방송이 거의 이제 활동이 진짜 공식적으로 끝인 거죠. 네. 네. 그럼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말씀도 해주시고 인사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또 활동은 끝났지만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컨텐츠들로 팬분들을 만나뵐 예정이고요. 또 열심히 뭐든 일단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그래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전 많이 해주시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형석 씨가 네. 요리를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숙소에서 우리 멤버들 네. 요리 한번 해주세요. 조만간 9명 전부 같이 다음번에 네. 나왔을 때 한번 물어보게 요리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유나이티였습니다 여러분들. 활동은 끝났지만 음원들 많이 플레이리스트에 넣어주시고 아껴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 같이 나눌게요. 나무나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